안녕하세요. 이번에 온 곳은 미주리 동부 오자크에 있는 메라맥 스프링으로 루시 월덤 제임스가 기증을 해서 이 지역을 공공공원으로 1971년 국립자연 랜드마크로 조성되어 있고 지금은 제임스 재단이 소유하고 있어요. 이곳에 철이 많이 나와서 메라맥 제철소도 있었고 미주리주에서 다섯 번째로 큰 거의 평균적으로 하루에 1억 갤런의 물을 배출하는 우물물처럼 물이 솟아나는 스프링으로 스프링과 철이 나는 역사적인 곳입니다. 자, 한번 같이 우리 둘러볼까요? 저 솟아나는 물 보이죠? 저기 하루에 1억 갤런이 나온대요. 와, 엄청나죠? 또한 자연적으로 샘솟는 물 이용해서 미주리 보존부에서는 이 스프링의 트라우트 해처리 송어 부화장을 어업과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곳은 낚시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. 보세요, 저 자라는 송어들 가까이 보면 색깔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. 낮은 곳에서 다 비치는 물에 이렇게 물고기들이 있으니까 너무 신이 나고 너무 재미있었어요. 이건 머스크랫이다. 와, 이걸 여기서 보다니. 미시간에는 호수가 많아서 머스크랫을 자주 보는데 이곳에서도 보다니 너무 반갑네요. 머스크랫은 그 서식지가 굉장히 웰랜드 그 습지 같은 데서 자라고, 그리고 작은 비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대부분을 물속에서 지내고, 그리고 갈대 줄기나 부들 줄기를 주로 먹고 살아요. 와, 이렇게 오래도록 머스크랫을 본 거는 처음이네요. 주로 올빼미나 큰 새들의 먹이가 되기도 해요. 오, 오늘 너무 만나서 반가웠어. 머스크랫, 잘 가. 솟아나는 물들 좀 보세요. 저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. 와, 대단하죠? 여기 도착하기 전에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지금 이곳이 길이었는데 이렇게 물이 넘쳐나고 있네요. 그리고 물도 굉장히 맑았다는데 지금은 좀 흙탕물이네요. 또한 이곳은 옛날 제철소를 운영하던 곳과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구경할 수 있는 곳도 잘 되어 있어요.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가족과 함께 여유롭게 오셔서 며칠 낚시하면서 즐기기에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. 제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